네, 오후 2시 반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어 학원 사무실. 네, 오늘 저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좀 주려고 해요. 네, 제가 말을 해도 일에 집중하느라 안 들렸나 봅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해요. 보너스? 무슨 보너스예요? 아니요. 이쪽으로 잠깐 와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 와봐요, 보라씨. 잠깐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까르나 캄보디아 채널, 우리 멤버십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게 매월 얼마씩 저희 채널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월에 39.9달러. 근데 제가 이분들께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직원 복지비, 그리고 제작 지원비로 쓴다고 했어요. 그 캄보디아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보너스를 받으면은 이 돈을 어디다가 쓸지 요걸 또 영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동안 뭐 사고 싶었던 게 있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이 돈을 사용하고 또 그거 쓰는 날 저를 불러요. 제가 같이 가서 영상 찍을 테니까. 네. 자, 보라씨. 네,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라타씨.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엇을 할 건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말하면 어떡해. 구독자분들께 감사. 어꾸지라. 우리 군경 용품을 많이 파는 곳 같습니다. 진짜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살려면 이온몰에 가려고 하네요. 펭저 포화예요. 프라이언스 라인 포화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로 조리를 신다가 요즘에는 운동화를 많이 신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참 오토바이를 타고 신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신발, 모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파네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물건들이 좀 더 안 좋아 보여요. 질 나쁜 모조품이라고 할까요? 이건 얼마래요? 솔직히 아까 거기가 더 좋아 보여요. 미안, 부탁할래. 멜로 오지. 라타시 쫄쩌더? 그래. 라타시가 좋아하는 거 사야지. 어때요? 편해요? 네, 괜찮아요. 스워 빼네.
바로 새 신발을 신고 헌 신발은 봉투에 넣어갑니다. 솔란 스파이크 말 그 솔란 스파이크 코레게 타마이 신발 세게 신발 신발 아 신발 신발 이거 스파이크 아 어쿠 아 어쿠 좋아 바이바이 점심 시간에 집에 가는 보라 씨. 어제 그 보너스 돈 지금 쓰려는 거죠? 네. 네, 보라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궁금하네요. 해산물 파는 데 왔네요. 뭐 사러 왔어요? 저 엄마가 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사드리고 싶어. 효녀구나. 와. 4만 리엘 때, 3만 리엘 때, 2만 리엘 때라고 하네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 그래요? 큰 게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먹는 걸로 말인데? 피마. 뭐 있길래 피마? 저 먹니? 나는 피마. 피마 프람바이. 맛있는 새우를 고를 줄 알아요? 알아. 아줌마가 같이 골라주고 있네. 몇 킬로를 사는 거지? 1킬로. 저기 게 가격 같은 것 좀 물어볼게요. 파리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가 이 꼬막을 많이 파는 동네였는데 꼬막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산물들, 게 이런 걸 많이 파네요. 그 다음 누워 말까요? 3만 5천. 이건 크다. 저 아토? 5만 5천. 진거미 새우. 요즘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진거미 새우를 좋아하고요. 추가로 오징어도 사네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해산물이 조금 값비싼 음식이어서 이게 특별한 날에 사주나 봅니다. 보너스 받아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해산물을 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망고 스무디를 주문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오, 감동. 대박아. 거꾸로 꽂았어. 아, 맛있어. 까니까 씨는 뭐 사요? 제가 던전 이렇게 오자면 이제 한 명 배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베이비샵에 왔네요. 역시 까니까씨가 애기 엄마니까 아기 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엄청 빨리 사네요. 항상 사는 거예요. 요거? 네. 까니까씨 아이가 두 명 맞죠? 네, 네. 몇 살이지? 첷째 딸은 3살입니다. 두 번째 딸은 지금 1살입니다. 지금 요거가? 이거 첫째 딸 것입니다. 아, 둘 다 기저귀를 쓰는구나. 네. 네. 기저귀는 여러 브랜드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사더라고요. 네. 네. 42개. 요렇게가 얼마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3년 이거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모티슈. 그냥 순식간에 사고 나가버리네요. 네, 까니까씨 첫째 딸 기저귀 10.8달러. 제가 돈을 받으면 항상 애기를 생각이 나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